Oh, fly with me on the wings of a swing. Tomorrow you wake up and say you may not remember my name, but I do my thing. 안녕, 미소정입니다. 미소들, 오늘은 메이크업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학생 미소들을 위해서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바로 메이크업 같이 해볼게요. 미소들, 제가 진짜 제품 고르는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가격대도 괜찮고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면서 도구가 최대한 필요 없는 제품들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스킨케어는 굉장히 촉촉하게 해준 상태고 토너 패드를 한번 닦고 나서 앰플 바르고 수분크림 바르고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쿠션을 사용을 해줄 건데 쿠션은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대도 괜찮고 제가 사용했을 때 제품력이 굉장히 좋았던 네이밍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레이어드 핏 쿠션이고요. 저는 19N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이크업을 처음 하는 미소들은 내 피부 호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럴 때는 올리브영 가서 테스트를 해보면 좋은데요. 화장을 안 한 상태에서 손에 묻혀가지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하나씩 발라봐요. 그리고 나서 내 피부톤이랑 잘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아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원분께 호수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피부 화장을 바로 해줄 건데요. 쿠션 사용할 때 계속 찍고 바르고 찍고 바르고 하면 화장이 두꺼워 보일 수 있거든요. 두꺼워지면 지속력도 낮아지고 피부가 안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찍은 양으로만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때 처음 사용하는 퍼프는 상관이 없지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이 퍼프 안에 쿠션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상태로 메이크업을 하면 화장이 잘 안 먹거든요. 그럴 때는 티슈 있잖아요. 이렇게 닦아주고 나서 사용을 해주면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찍고 나서 미소들 톡톡톡톡 이렇게 찍어줘요. 이 찍은 양으로만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최대한 적은 양으로만 메이크업을 할 거여가지고 턱 쉐딩은 따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는 쿠션을 다 바르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게 피부 안쪽만 좀 밝혀준다는 생각으로 톡톡톡톡 발라줍니다. 제가 이 쿠션을 좋아하는 게 이제 수정 화장할 때 그 위에다가 두드려도 화장이 뭐 뜨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고 일단 가격이 28,000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쿠션은 저는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진짜 많이 하는 쿠션입니다. 근데 나는 여드름 자국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계속 쿠션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더샘에 펜슬 컨실러 있거든요. 그걸로 톡톡톡 여드름 부분만 커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쌍꺼풀이 있는 미소들은 쌍꺼풀 라인에 쿠션액이 이렇게 묻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쿠션으로 한번 쓱 문질러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어때요? 피부가 진짜 깔끔해 보이죠? 미소들 지금 얼굴만 허해가지고 얼굴이 좀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블러셔를 넣어가지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건데 최대한 브러쉬를 안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퍼프가 있는 블러셔를 가지고 왔습니다. 토니모리 치크톤 젤리 블러셔 1호 포그 핑크 컬러예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핑크 컬러고 이 뒤에 이렇게 퍼프가 달려있더라고요. 딱딱딱톡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웃었을 때 올라오는 앞볼 부분 해줄 건데요. 이때 코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얼굴이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살짝 윗부분, 이 부분에 블러셔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웃고 나서 해주세요. 이 퍼프가 원형이어가지고 그냥 톡톡톡 찍어도 되지만 그러면 연지곤지처럼 모양이 잡힐 수 있어서 톡톡톡톡 해주면서 경계선을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블러셔가 너무 진해지면 불타는 고구마가 돼요. 그래서 컬러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컬러가 진해지지도 않고 웜톤, 쿨톤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리는 데일리로 쓰기 좋은 블러셔여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이게 카메라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색깔이 진짜 여리여리하고 확실히 바른 게 더 사랑스러워. 만약에 블러셔를 발랐는데 내가 범위가 조금 넓게 바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쿠션 퍼프를 갖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묻은 상태에서 경계선만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제품으로 섀도우까지 해줄 거예요. 그냥 손에 이렇게 묻혀요. 제가 지금 파우더 처리를 안 해가지고 살짝 끈적거리거든요. 그래서 톡톡톡톡 눌러주면서 먼저 유분을 잡아주세요. 언더 부분에도 미소들 제가 계속 이거를 손으로 만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유분이 묻으면서 까매
해지고 반들반들해져서 살짝 코팅 입은 느낌? 그러면 이제 발색이 나중에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테이프로 톡톡톡 이렇게 해주면 광 부분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처음처럼 발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라인이 많이 번지시는 미소들은 눈 쪽에 유분을 안 잡아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우더 타입 제품으로 유분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컬러가 그렇게 진한 컬러들을 안 써가지고 학생분들이 진짜 학교 다닐 때 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뿐만이 아니라 나는 좀 생얼 메이크업처럼 여리여리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 참고하기 좋은 메이크업. 이렇게 미소들 이제 코 쉐딩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코 쉐딩은 굳이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저처럼 코가 낮아서 좀 콤플렉스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딩도 제가 가로 타입을 갖고 올까 했지만 그러면 브러쉬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다 돈이어가지고 제가 스틱 쉐딩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페리페라 V 쉐딩 블렌딩 스틱 3호 그레이시 쿨이고요. 이 제품을 가지고 온 이유가 뒤에 이렇게 브러쉬가 달려있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컬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 먼저 콧방울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동그랗게 잡아줘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 톡톡톡톡 그어주면 코가 살짝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눈썹 있잖아요. 여기 부분 여기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콧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부터 코끝까지 쭉 이어버리면 코가 길어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은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뒤에 있는 브러쉬로 쓱쓱쓱 문질러주는 거예요. 오, 콧대가 생겼어. 그리고 여기 코끝 부분에 바른 부분도 블렌딩을 쓱쓱쓱쓱 해주는 거예요. 톡톡톡 텐션을 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턱 쉐딩 하고 싶은 미소들은 쓱쓱쓱 그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저는 턱 쉐딩은 오늘 따로 안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걸 보면 앞에 물방울처럼 앞부분이 뾰족해요. 이 부분으로 애교살 그림자도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웃었을 때 뽕긋 튀어나오거든요. 그 밑부분에 그림자를 그어주는 거예요. 확실히 애교살이 생기니까 눈이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쉐딩 스틱으로 입술 라인도 교정을 해줄 거예요. 똑같이 뾰족한 부분으로 입술 라인 끝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려주세요. 라인을 살짝 교정을 해주고 뒤에 있는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줘요. 그리고 입꼬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살짝 탁 이렇게 해주면 입꼬리가 올라간 것처럼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입술 3부분 여기도 살짝 잡아줄게요. 그럼 입술이 살짝 도톰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애교살 메이크업도 학생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즈 펜슬 11호 컬러로 애교살에 볼륨감을 넣어줄 건데요. 아까 제가 그림자를 넣어놨잖아요. 그 윗부분 안쪽에 눈 앞머리 부분부터 눈이 끝나는 부분까지 슥슥 그려주는 거예요. 애교살 그리니까 진짜 눈이 커 보이죠?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요. 저는 펜슬 타입을 갖고 왔어요. 클리오 제품이고 이건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6호 초코 브라운 컬러예요. 처음 라인 그리시는 분들은 붓펜으로 그리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펜슬을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거울을 내 눈 시야보다 살짝 밑에 둔 다음에 눈을 내려간 상태로 그려주세요. 눈동자가 끝나는 부분부터 속눈썹이 난 사이사이를 쓱쓱 채워주는 거예요. 컬러가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처럼 그려줘야지 아이라인을 실패 없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뜬 상태에서 꼬리를 빼줍니다. 한 번에 컬러가 진해지지 않게 손에 힘을 빼고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끝부분이 너무 뭉퉁하다 하시는 분들은 손톱으로 슥 해주면 끝이 날렵하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눈 앞머리 부분도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라인이 다 말라야지 쌍꺼풀 라인 안 묻거든요. 꼭 말려주고 나서 눈을 떠주세요. 어때요? 확실히 라인을 그리니까 여기가 조금 더 또렷해 보이죠? 미소도 제가 아까 아이섀도우를 이 젤리 블러셔로 사용을 해줬잖아요. 이게 젤리 타입이다 보니까 살짝은 촉촉해가지고 제 쌍꺼풀 라인에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는 홀리카홀리카 섀도우고요. 스트로베리 크림입니다. 이게 컬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가지고 블러셔로 사용을 해줘도 좋거든요. 쓱쓱쓱 한번 발라줄게요.
대신 이 제품으로 이제 블러셔를 해주면 브러쉬는 따로 필요합니다. 브러쉬는 다이소에서 구매도 됩니다. 다이소 거 은근 좋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리소들이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마스카라를 그냥 바르게 되면 속눈썹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거여서 티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꼭 뷰러를 써줘야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필리밀리 히팅 뷰러 충전형 제품입니다. 머리 고데기처럼 속눈썹 고데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키면 여기 열감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아까 아이라인을 그린 것처럼 이 사이에 속눈썹을 넣어줘요. 그리고 찝어주는 거예요. 1, 2, 3 속눈썹을 딱 찍어주면 인형 속눈썹처럼 바짝 올라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마스카라를 하면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여러분 찝어줄 때 속눈썹 뿌리 가까이에 대면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살짝 떨어뜨려주고 사용을 해주세요. 마스카라는 엔디드 컬픽스 마스카라 갖고 왔어요. 블랙 컬러입니다. 사용을 할 때는요 이렇게 뚜껑 부분에 살짝 액을 덜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거울 밑에다 두고 쓱쓱 발라주는 거예요. 한올한올 이렇게 차근차근 발라주세요. 진짜 잘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언더를 발라줄게요. 언더 속눈썹 부분에만 살짝 스쳐주면서 바르는 거예요. 미소들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제가 갖고 온 제품은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 프로 4호 라이트 브라운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헤어 컬러보다는 한 톤 밝은 컬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어두운 블랙 컬러인데 이거 4호 컬러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뒤에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가 달려있거든요. 이걸로 먼저 쓱쓱 빗어주세요. 눈 앞머리 부분은 밑에서 위로 쓱쓱쓱 빗어주고 옆부분은 옆으로. 우리가 이제 스킨케어를 바르면서 눈썹 사이사이에 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눈썹을 그려버리면 떡지게 그려지고 진하게 그려져서 짱구 눈썹 되거든요. 그래서 꼭 브러쉬로 속눈썹을 좀 정리를 해주고 나서 그려줘야 합니다. 눈썹을 그릴 때는 여기 눈썹 밑부분부터 그려줄 거예요. 밑부분을 쓱쓱쓱쓱 채워줘요. 이때 눈 앞머리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일단 빼주세요. 이제 눈썹 윗부분도 쓱쓱쓱 그려서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펜슬을 세워가지고 한올한올 그리는 것처럼 채워줍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 부분은 쓱쓱쓱 한올한올 살짝만 그려주고 다시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줘요. 이렇게 빗어주면 앞머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채워지거든요. 이제 미소들 틴트만 발라주면 화장이 끝나는데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쁜 톤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틴트를 갖고 왔어요. 에뛰드 글로우 피싱 틴트 2호 옐로우 핑크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예쁜 핑크여서 학생분들이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입술 안쪽부터 쓱쓱 갈라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쉐딩으로 입술 라인을 좀 교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까지 틴트로 덮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손으로 경계선을 풀어주세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틴트를 바를 수 있어요. 살짝 내 입술보다 오버해서 아주 살짝만 블렌딩을 해주고 입술 안쪽에도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치아에 묻어요. 이렇게 이렇게 티슈를 닦아주면 메이크업은 끝. 짠! 미소들 이렇게 깔끔하게 머리를 묶고 왔어요. 오늘 메이크업 진짜 간단한데 너무 깔끔하니 예쁘죠? 학생분들이 하기 너무 좋은 메이크업이니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